얘기를 좀. 예? 네? 뭔가 불쾌해하고 있어요, 맞죠?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대뜸 거부감부터 드러내는 주인공.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어렵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. 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거부당하고 이러는 거예요? 그냥 몸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. 몸이 어떤데요? 그냥 조금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아요.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. 네네. 약간 손이. 네? 손이 조금. 아이고. 그의 손은 한눈에도 심각해 보이는 상태. 아, 이마에도. 이마에도 두꺼운 딱지들이 앉아 있었는데. 몸도 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 보면은 각질 같은 게 좀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주위에서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. 그게 이렇게.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눈에 띄게 떨어진 각질들. 대체 몸은 어떤 상태인 걸까? 조용한 곳으로 가서 몸 상태를 보기로 했는데 티셔츠를 벗자 드러난 맨몸의 아이고, 상태는 굉장히 심하네요. 말문이 막힐 정도. 바지 안에 감춰져 있던 다리는 다리 쪽이 더 심해요. 얼마나 아프겠어요. 전체에 석고를 바른 듯한 모습. 상태가 심각해요. 몸이 이게 왜 이런 거예요? 건선이다. 지금 병원에는 가본 거예요? 여유가 안 돼서 예전에는 가봤는데 지금은 못 가는 형편이다. 피부세포가 빨리 죽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을 앓고 있다는 용재 씨. 났네. 그렇지 마요. 그렇지 마요. 여기 피 나는 거 봐. 이게 긁으면 안 되는데 피 나도 간지럽거든요. 그렇지 마요. 그렇지 마요. 간지러워서 그래요. 바닥 봐봐. 아이고. 참기 힘든 가려움이 무엇보다 큰 고통.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? 5년 전에 추운 겨울날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. 아유. 갑자기요? 네. 얼마나 고생스러울 거예요. 5년 전 처음엔 붉은 반점이었던 것이 지금의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데 상대적으로 건선이 더 심한 다리는 걷기에도 불편한 상태. 성찬은 몸을 이끌고 용재 씨는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인데 연신 소매를 끌어내리고 주변을 살피느라 바쁘다. 아유. 사람들이 볼까봐 감추려고.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저 혼자 무의식적에 막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자신의 몸이 행여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 늘 걱정이라는 용재 씨. 그렇게 몇십 분을 달려 찾아온 곳은 한 시장. 지금 일자리 알아보려고 시장에 왔어요. 여기가 그나마 숙식 제공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려고. 아, 머물 곳이 또 마땅치 않아요. 하루 만인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용재 씨. 면접을 볼 곳도 미리 알아보고 왔다는데. 아, 면접. 최용재.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연락 드릴게요. 아, 네. 면접은 다 본 거고요. 연락을 드릴게요. 아, 이렇게 네.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면접 끝났다 그러면 좀. 면접은 원래 간단해요. 뭐 인상 보고 그렇잖아요. 근데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. 이적서예요. 근데 지금 어디 아프세요? 간선 피부 때문에. 네. 아, 몸이 조금. 여긴 서비스업이라서. 장갑을 제가 끼고 보수를 좀 덜 받더라도 그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?
서비스업이라서. 피부 때문에.